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드가 있을까 한번 보면은요, 많죠, 코드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분류를 했어요.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중치 코드는 842-242-511-84-1-1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 코드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비가중치 코드에는 이제 3초과 코드, 그레이 코드, 이 아웃 오브 오 코드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종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중치 코드와 비가중치 코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보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보스 코드는 이제 3초가 코드 241-511-84-1-1 코드가 있어요. 네. 또 자보스 코드란 무엇일까 살펴보고, 또 에러를 검출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페리티 코드, 해밍 코드, 바이너리 코드, 이 아웃 오브 오 코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이것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자보스 코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에라 검출 코드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가중치 코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값을 갖는 코드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8421 코드가 있습니다. 8421 코드. 8421 코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8421 코드인데 값이 뭐냐? 자, 볼게요. 지금부터 얘는 8421 코드입니다. 값이 뭐냐면 1001입니다. 라고 하면 얘의 실제 값은 얼마냐? 이 자리는 8의 자리고 이 자리는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다. 그렇죠? 그럼 17수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9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리마다 값이 정해져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먼저 가중치 코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8421 코드가 있어요. 그럼 2421 코드는 2421 코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자, 2421 코드다라고 그랬죠. 1001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이 자리는 2의 자리,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죠. 그럼 10진수로 말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421 코드 볼까요? 네, 5421 코드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얘는 5421 코드입니다 라고 해주고 1001이 있다 그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5의 자리, 4의 자리, 2의 자리, 1의 자리죠. 그럼 얘는 10진수 얼마가 되겠어요? 자, 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84-2-1 코드입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84, 이게요. 네. 84-2-1 코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똑같이 84-2-1 코드다. 그럼 8의 자리, 4의 자리, 마이너스 2의 자리, 마이너스 1의 자리죠. 그럼 8과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된 코드를 우리는 가중치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중치 코드 여러분이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8421 코드가 있습니다. 8421 코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중치 코드다라는 거죠. 자리의 값을 가지고 있는 코드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8421 하면 BCD 코드 생각나죠. BCD 코드가 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앞에 있는 존을 빼버리고, 네, 4비트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다. 자, BCD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BCD. BCD가 원래 이렇게 6비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4비트를 디지트 부분이 되고 앞에 있는 두 개의 부분을 존 부분이라고 하는데, 자, 숫자에 있어서는 존이 어차피 0이니까 이 BCD 6비트에서 끝에 있는 4비트만 딴 거죠. 그래서
8421,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렇게 구성된 거를 이제 BCD 코드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BCD 코드에서 6비트 중에서 4비트만 떼서 표현한 것이 8421 코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비트로 표현한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얼마죠? 956이군요. 956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956을 BCD 코드로 표현하시오. 8421 코드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956을 통째로 2진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당 몇 비트? 4비트로 표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9를 만들려면 어때요? 8하고 1을 가져오면 되죠. 자, 5는요. 0, 1, 0, 1, 1, 2, 4 되죠? 자, 6은 0, 1, 1, 0, 1, 2, 4 하면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BCD고 8421 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진수 한 자리를 4비트씩 표현을 한 것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볼까요? 0101을 볼까요? 0101, 8421 코드로 표현한 0101은 10진수로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0은 어차피 0을 곱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1이 있는 것만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가 된다. 자, 이런 수식이 이해가 되겠죠. 자, 자리 값으로 해당되는 숫자를 곱해서 네, 더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리 값은 뭐냐? 1, 2, 4, 8이다. 끝에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8421 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8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예요. 자리 값이. 어떤 학생은 8421 코드에 뭐 오타가 아니나요? 그렇게 질문한 학생도 있는데, 자, 이런 코드가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0진수 5를 이제 8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로 하면은 1011이 됐어요. 8,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로 표현을 해보는 것이 1, 0, 1, 1이 됐다. 자리수 맞춰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8 더하기 4 곱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1의 자리. 1의 자리. 됐죠? 네. 됐죠? 마이너스 2의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자리를 우리가 자릿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1, 0, 1, 1이 되죠. 1은 네, 8의 자리가 되는 거고 0은 4의 자리가 되는 거고 1은 마이너스 2의 자리가 되는 거고 끝에 있는 1은 마이너스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8 더하기 0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5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코드가 8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코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코드가 있을까 보면은 자, 비가중치 코드로 넘어오겠습니다. 비가중치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자리에 이제 특정한 값보다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코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3초과 코드가 있는데 3초과 코드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841 코드에다가 더하기 3을 했어요. 그래서 네, 3이 초과됐어요 라고 나타내는 코드다라는 겁니다. 네,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5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5의 10진수 5의 이제 3초과 코드가 얼마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5라는 것을 자, 841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01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0101 됐어요. 여기다가 얼만큼 더해요? 더하기 3. 3은 2진수로 얼마예요? 1, 1이죠. 1에 1만큼 더해라라는 거예요.
더하면 뭐죠? 0이 되면서 올림수. 더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 더하면 0이 되면서 올림수. 그래서 1000이 되군요. 이렇게. 예. 그래서 5에 대한 3초과 코드는 1000이다 라고 발휘할 수가 있죠. 또는 여러분이 아 이게 좀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10진수 연산에 익숙해져 있는데 2진수 연산을 하려니까 이제 좀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5에 대한 3초과 코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리 더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이 됐죠. 이 8을 2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1, 2, 4, 8 해가지고 1, 0, 0, 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3초과 코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죠? 더한 다음에 2진수 1, 2를 2진수로 바꾼 다음에 2진수 1, 2를 더해도 되고 미리 3이라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2진수로 바꿔도 되고요. 이게 3초과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초과 코드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랬죠. 어떤 용도일까?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 주면 되냐면 자 어떤 학생 우리가 이제 반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0점짜리가 있고요. 시험을 봤는데 0점인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안 봤어요. 결석했어요. 그 학생도 어때요?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초과 코드는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0점인지 실제로 시험을 봐서 0점인지 결석을 해서 0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3초과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3초과 코드는 값이 0이 나올 일은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이때의 값이 없었을 때의 0과 실제 0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3초과 코드가 쓰인다라는 거죠. 네. 신호가 없을 때의 0과 실제 0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네,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면 돼요. 3초과 코드의 용도. 가끔은 아주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이제 5에 대한 3초과 코드는 무엇이냐 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레이 코드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레이 코드는 이제 좀 기억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레이 코드는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은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을 한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그래서 AD 변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AD 변환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그레이 코드예요. 자, 그레이 코드는 이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바꿀까라고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적인 게 있냐면,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이 BCD 코드가 이진수화 시키는 거죠. 각 자리에 비트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한 군데가 바뀌었죠. 자, 얘는 한 군데, 두 군데가 바뀌었죠. 그 다음 건 보세요. 한 군데 바뀌었죠. 얘는 어때요? 세 군데나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비트의 변화가 있는데요. 그레이 코드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바뀌는 곳이 딱 비트 한 군데씩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봐볼래요? 자, 여기 바뀌었죠. 네, 딱 여기 한 군데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만 바뀌었죠? 네, 여기만. 그 다음 거 보세요. 얘만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 거 보세요. 얘만 바뀌었죠. 네. 그 다음은 얘만 바뀌었죠. 네. 그 다음은 얘만 바뀌었죠. 그 다음은 얘만 바뀌었죠. 그 다음은요. 얘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얘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얘만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딱 1비트의 변화만 가져왔다. 그죠? 1비트씩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그레이 코드의 특징, 뭐가 있어요? 두 가지. 1비트의 변화만 생긴다. 자, 그 다음에는 어때? 어디에 사용이 된다? AD, 변환기에 사용이 된다. 두 가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레이 코드는 그럼 어떻게 바꿀까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이진수를 주어지고, 그레이 코드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라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할 거냐면 01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01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 그거죠. 이거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세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려와요.
자, 이거는 이진수, 얘는 그레이 코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은 어떻게 해주냐면 둘이 베타적 오화를 해요. 자, 베타적 오화라라는 것은 어쩌죠? 서로 다르면 1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르죠. 0, 1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 1 서로 같으니까 뭐 0 다르니까 뭐예요? 1 이게 바로 그레이 코드로 바꾼 거예요.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다시 또 한번 이진수로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자, 맨 앞에는 똑같아요. 그냥 내려옵니다. 그 다음엔 어떤 건 얘하고 얘를, 자, 얘하고 얘를 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네. 그래서 베타적 오화예요. 그러니까 다 같으니까 뭐 0. 자, 이렇게 해서 같으니까 0. 이렇게 해서 다르니까 1. 0, 0, 1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틀렸네요. 네. 자, 맨 앞에서 틀려버렸죠. 다시 할게요. 자, 맨 앞에 건 그대로 내려오고, 얘와 얘가 서로 다르면 1. 그죠? 네. 서로 다르면 1. 같으니까 0. 이게 이제 이진수가 되는 거죠. 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레이 코드에서 사용되는 회로도가 무슨 회로도요? 베타적 오화 회로도다. 베타적 오화는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이렇게 표현해서 쓰기로 했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쁘게 회로도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자, 맨 앞에 건 그대로 내려오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맨 앞에 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얘와 두 번째 거를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요. 자, 얘와, 네. 얘와 얘를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또 얘와 얘를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얘와 얘를 베타적 오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죠. 네,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게 이 기호였어요. 그럼 다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회로도는 어떻게 되느냐? 맨 앞에 거 그대로 내려오고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베타적 오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베타적 오화를 하겠다. 밑에 있는 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자, 이제 밑에 있는 것과 위에 것에 베타적 오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네. 회로도는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코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용도 두 군데. 자, LVT의 변화만 가지고 있다는 거, AD 변환기에 사용된다는 거,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회로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베타적 오화연산을 사용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보스 코드가 있습니다. 자보스. 자보스 코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자보스 코드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느냐. 3초과 코드, 2421 코드, 5111 코드, 84-2-1 코드가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보스 코드. 뭐를 자보스 코드냐. 자, 일단은 여기에 있는 코드를 여기다 다시 한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십진수를 각각의 코드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3초각 코드 한번 볼까요? 네, 3초각 코드.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여기 0이 있어요.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와 얘를 비교해보세요. 반전이 되어 있죠. 얘는 0011인데 얘는 11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이것도 반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반전이죠. 이것도 반전이죠. 이것도 반전이죠. 반전되는 게 여기 다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게 자보스 코드다라는 거예요. 자, 2421 코드 한번 볼까요? 자, 2421 코드 이렇게 보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보세요. 이렇게 서로 반전의 걸 보이나요? 네, 여러분.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보스 코드가 된다. 그죠? 관계식을 알겠죠? 자보스 코드 종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에러 검출 코드에 이제 에러 검출 코드 중에서 패리티 코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이 에러 검출 코드에 보면은 뭐가 제일 어렵냐면 해밍 코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해밍 코드가 나오는 거죠. 패리티 코드도 이제 간간히 나오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패리티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패리티 코드는 일단 어쩔 때 사용이 되냐면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ASCII 코드가 몇 비트였어요? 여러분, 7비트죠. 그 7비트에다가 끝에 1비트를 하나 만들어요. 패리티 비트를. 그러면 총 8비트가 되죠. 그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패리티 코드는 오류를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원래의 데이터 비트에다가 1비트를 추가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1비트를 가지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패리티 비트는 검사만 하는 거예요. 이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건 다 이진수란 말이에요.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난 자리가 1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1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0이겠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패리티 코드는 고치는 기능은 없어요. 네, 됐죠? 네, 그냥 비트를 오류가 있는지 뭐만 한다고요? 검출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됐죠? 홀수 방식과 짝수 방식이 있는데요. 뭐가 홀수냐? 근데 이 홀수 방식을요. 용어를 몇 가지로 써요. 오드 방식이다, 기수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짝수 방식은 이분 방식이다 또는 우수 방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오드는 몇 글자예요? 몇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그래서 세 글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홀수 되잖아요. 그죠? 2분은 몇 개예요? 4개, 짝수죠. 그래서 이제 짝수 방식이 되죠. 어찌 됐든 하여튼 외워줘야 돼요. 홀수는 오드 방식, 기수 방식, 짝수는 2분 방식, 우수 방식이라고 한다. 일단 용어를 기억을 해주고. 뭐가 홀수냐? 총 틀어서 패리티 포함시켜서 총 1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어야 된다. 홀수계가 안 되면 오류다라고 말하는 게 홀수 패리티 방식이에요. 짝수 패리티 방식은 마찬가지죠. 패리티를 포함시켜서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오류다. 라고 말하는 게 짝수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짝수 방식을 더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제 짝수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지금부터 홀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네. 자, 지금부터 홀수 방식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게요. 네. 네.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자, 1010001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패리티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라는 거죠. 패리티에. 그런데 지금 무슨 방식이라고요? 홀수 방식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0이 들어갈까요? 1이 들어갈까요? 그냥 문제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0을 쓸까요? 1을 쓸까요? 홀수는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홀수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미 홀수가 됐죠. 그럼 여기 1이 들어오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짝수계가 되어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0이 들어와야 된다. 그죠? 이러면 1의 개수가 홀수계로 딱 맞죠. 네.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슨 방식으로 하기로 했냐면, 짝수 패리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0100001이 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1의 개수가 짝수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어때요? 얘도 1이 들어와야지 짝수를 맞힐 수가 있죠. 네, 여기 패리티는 1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 짝수 패리티 방식, 홀수 패리티 방식
이 패리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해밍 코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패리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오류가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맨 끝에는 이제 패리티 자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 패리티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짝수 방식입니다. 오류가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살펴볼까요? 자, 1, 1, 1, 1, 1, 1, 1.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네, 짝수개가 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수 맞죠? 자, 그 다음 줄은요, 짝수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는요, 네, 여섯, 세 개, 이렇게 안 맞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다음은요, 하나, 둘, 셋. 세 개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군요. 1의 개수가 홀수개군요. 라고 판단하세요. 그 다음 이제 또 이렇게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0이에요. 네. 하나, 짝수 갱갑 살펴보세요. 짝수 맞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 다음은요, 네, 짝수개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은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럼 여기가 틀렸군요. 네, 그죠. 그래서 얘와 얘가 만나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패리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병렬 패리티. 가로와 세로 데이터에 대해서 패리티를 적용을 하면은, 적용해서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해밍 코드를 해줘야 돼요. 해밍 코드는 정말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고, 조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골 메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힘들면 다른 친구도 힘들다.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지 우리는 합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해밍 코드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패리티 코드하고는 다르게 오류가 있는지 검출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교칠 수도 있어요. 교정할 수도 있어요. 네, 0 아니면 뭐겠습니까? 1이겠잖아요. 네, 1에서 오류가 났다. 0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죠. 패리티 비트 자리가 별도로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딱 그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중간에 패리티 자리를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패리티 자리는 정해놨어요. 몇 번째가 패리티 자리냐? 2의 지수수, 2의 n승 자리가 돼요. 그래서 2의 0승 자리, 2의 1승 자리, 2의 2승 자리, 이런 식의 자리는 다 패리티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번호를 붙여봤어요. 2의 0승은 1이니까 쭉 나열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 1의 자리, 네,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그 다음에 16의 자리는, 네, 이게 16의 자리겠죠? 16의 자리는 바로 패리티 자리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런 사이사이에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패리티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순서도 잡을게요. 자, 여기가 패리티 1, 패리티 2. 1, 2,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자, 앞에서 또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죠. 얘는 패리티 1번 자리예요, 패리티 2번 자리예요, 패리티 3번 자리예요, 패리티 4번 자리예요, 패리티 5번 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럼 패리티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오류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패리티 1은 이제부터 자리를, 자기 자리가 딱 맡아서 정의됐어요. 너는 어디 어디 어디에 오류를 검출해라. 너는 어디 어디 어디에 오류를 검출해라. 라고 이제 자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패리티 1은 어느 자리를 검출하냐면 홀수 자리예요. 1, 3, 5, 7, 9 이런 식의 자리만 검토를,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짝수 패리티 방식에 맞는지 홀수 패리티 방식에 맞는지 이제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1, 3, 1번부터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패리티 2번은 몇 번부터 출발해요? 2번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두 개, 2, 3, 네, 두 개.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건너뛰고, 그 다음 뭐예요? 6, 7, 또 두 개 건너뛰고, 10, 11,
이런 곳에 페리트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담당 구역이 됩니다. 자, 페리트 3은 몇 번부터 출발했어요? 4번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4개. 4, 5, 6, 7 검사하고 4칸 건너뛰어요. 둘, 4칸 건너뛰고 12, 13, 14, 15를 검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페리티 4는 몇 번이요? 8번이죠. 8번부터 8개. 또 8개 건너뛰고 8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갈 때, 그죠?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데이터 자리, 데이터 자리, 데이터 자리, 데이터 자리. 만약에 내가 네 자리 이진수를 보낸다.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요? 페리티 자리예요, 페리티 자리예요, 데이터 자리예요, 페리티 자리예요, 네, 데이터 자리예요, 데이터 자리예요, 데이터 자리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4리트가 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도 나와요. 7비트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해밍 코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페리티 1, 페리티 2, 데이터, 페리티 3, 데이터. 그죠? 데이터. 네 자리에 네, 이진수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비트로 구성된 경우는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렇게 네 자리를 보낼 때는 이게 7비트가 포함되어서 7비트 형식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해밍 코드에 의해서 구성된 코드가 16비트다. 그래서 16비트. 자, 16비트입니다. 그럼 16칸을 우리가 이제 그려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비트와 페리티 비트 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자, 페리티는 몇 칸이냐? 데이터는 몇 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이제 같다라는 거죠. 일단 이제 써봐요. 자, 1, 2, 4, 8, 다음에 16자리는 페리티 자리죠.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가 1, 2, 4, 8, 16. 페리티가 몇 군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 군데 있어요. 라고 했으면 5비트다. 라는 거죠. 데이터는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1비트는 데이터 비트군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해밍 코드에서 데이터가 1010이다 라고 그랬어요. 짝수 페리티입니다. 네. 네.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십시오. 그랬어요. 데이터.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 줘야죠. 4비트잖아요. 해밍 코드 넣어야 되겠죠? 어디 어디 페리티가 들어가요? 1, 2, 4, 8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데이터 자리죠. 그럼 1, 0, 1, 0. 자, 7비트까지만 필요하면은 구성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올 거냐 결정을 해야죠. 여기는 페리티 1, 얘는 페리티 2, 얘는 페리티 3이에요. 자, 페리티 1은 어디 어디 검사한다 그랬죠? 네, 1, 3, 5, 7을 검사한다 그랬죠. 그럼 해봐요. 페리티 1은 비어 있어요. 그죠? 3번이 뭐죠? 네, 페리티 3이 뭐죠? 페리티 써놓을게요. 자, 페리티가 아니라 자리값이죠, 자리값.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값은 페리티 1 자리고, 세 번째는 지금 1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0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0이 있어요. 지금 짝수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가 되어야죠? 짝수 방식이면 얘가, 그렇죠,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페리티 1은 1이다. 이 자리에는 1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페리티 2 자리를 채워봅시다. 페리티 2의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몇 번 검사한다고 그랬어요? 2번, 3번. 두 칸 뛰고, 2번, 3번 건너뛰고, 6, 7을 검사한다라고 그랬죠. 자, 2번 자리가 페리티 자리고, 3번에는 1이 있어요. 6번에는 1이 있어요. 7번에는 0이 있어요. 그러면 짝수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페리티 2번 자리에는 뭐가 와야죠? 0이 와야죠. 그래야지 페리티를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페리티 2번은 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페리티 3을 한번 구해봅시다. 페리티 3은 이제 네 번째부터 4개. 4, 5, 6, 7을 검사한다라고 그랬죠.
4번은 패리티 자리고 5번에는 뭐 있어요? 0이 있어요. 6번에는 1이 있고 7번에는 0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짝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P3에는 뭐가 와야 돼요? 1이 와야 되겠군요. 그래서 P3는 1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뭐예요? 101110 해주면 되죠. 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자, 정답 한번 쓸게요. 101110. 이렇게 완성된 결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웠나요? 아,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해밍 코드가. 근데 좀 몇 번 해보면, 아하, 그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101010101의 데이터가 100101의 데이터로 수신되었습니다. 오류 비트를 검출하고 교정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자, 여기는 패리티 자리. 1이 48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순서대로 이제 1, 네, 0, 0, 1, 0, 0, 0. 그죠? 자, 101 데이터가 지금 수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오류가 발생이 되었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내자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패리티 1부터 검사를 해봐요. 패리티 1은 이제 1, 3, 5, 7을 담당하는 거죠. 자기 담당이. 자, 1에 1 있어요. 1. 세 번째는 0이 있어요. 5번에는 1이 있어요. 7번에는 1이 있어요. 지금 무슨 방식이다라고 그랬어요? 짝수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맞았나요? 구성이 맞았나요? 틀렸죠. 1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맞았으면 우리가 0을 쓰고 틀렸으면 우리가 짝대기 짝 긋잖아요. 그래서 1이다 하면 돼요. 틀렸어요. 틀렸을 때는 우리가 1을 쓰는 거예요. 네. 자, 패리티 2번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2, 3, 두 칸 건너뛰고 6, 7을 담당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0, 1이 되는 거죠. 이건 맞았어요? 틀렸어요? 1의 개수가 짝수개야 되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짝대기 그서요. 네, 틀렸어요. 틀렸을 때는 우리가 1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P3는 네 번째부터 출발을 해서 4, 5, 6, 7을 담당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0, 1, 0, 1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3, P2, P1 순서대로 나열을 해요. 그러면 0, 1,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2진수고 10진수로 바꿔요. 1의 자리, 2의 자리,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3. 자, 세 번째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이거다 그거죠.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것에 100010101이 데이터가 어떻게 수신돼야 된다? 101010101로 수신돼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려서 이렇게 고쳐준다. 네, 이렇게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올바로 고치면 이런 데이터가 됩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몇 번째에서 오류가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네, 또 그거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고칠 수 있어요. 라는 게 이제 해밍 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네, 어떤 이제 검사 방식이 있냐면 자, 순환 잉여 검사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종류만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요. 다음 중 데이터 오류를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순환 잉여 검사입니다. 네,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순환 이진 부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 종류만 보세요. 블록합 검사도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다수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 오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 오류를 검출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자, 순방향 오류 수정 입니다. FEC 방식이라고도 한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송된 데이터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을 해요. 검출. 그 뿐만 아니라 수정도 그냥 해버려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A가 B한테 데이터 전송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없이 잘 깨끗하게 끝나면 좋을 텐데,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다시 몇 번에서 오류가 발생됐으니까 그 데이터 다시 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수신 측에서 그냥 오류를 수정을 해버려요. 얘한테 요구하지 않고 얘가 그냥 알아서 여기서 수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FEC 방식은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네.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이제 다시 보내 뭐 그런 이제 재전송을 요구를 하지만 그 재전송이 조금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재전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방식을 채택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종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타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